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안천에서 큰불이 큰 기력의 집단 싸움을 탐조하였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안천 생태습지공원은 다양한 철새 서식지로 겨울철에 큰 고니와 큰불이 큰 기력이 등이 많이 날아와서 월동합니다. 큰 부리 큰 기력이 한 무리가 낮은 자세로 소리를 내며 다른 무리를 공격합니다. 우두머리의 신호 같은 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공격해 나갑니다. 기력이 류들이 집단 싸움을 하는 것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매우 흥미롭고 궁금합니다. 매우 격렬하게 싸움을 하네요. 한 마리가 빠르게 꽁지를 공격하니 무리가 놀라서 도망가고 싸움은 끝이 납니다. 싸움의 진 무리는 떠나가고 이긴 무리는 승리를 축하하듯 큰 소리를 내네요. 또한 무리가 날아와 내려앉은 후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몸을 낮추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두머리가 신호인 양 날개를 들었다 놓으니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무리가 멈춥니다. 모여있는 무리는 큰 울음소리와 몸짓으로 상대를 위협합니다. 우두머리가 소리를 지르자 즉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울음소리와 몸짓으로 매우 격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싸움의 진 무리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격렬하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안천의 수문 쪽은 주변이 갈대로 가려워져 있고 폭우 같은 원만한 형태의 지형으로 큰 불이 큰 기러기에는 풍부한 먹이와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매우 좋은 곳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봄이 되면 수만 킬로미터 서식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큰 불의 큰 기러기에게는 머나먼 곳을 가기 위한 체력이 필요한데 안전한 먹이 장소를 차지하기 위한 무리의 영역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큰 불이 큰 기러기들이 날아와 물가로 내려앉습니다. 큰 불이 큰 기러기는 어떤 새일까요? 크기는 약 85cm 정도이고 몸 색깔은 진한 갈색이며 꼬리는 흰색으로 검은색 띠가 굵게 나 있습니다. 큰 기러기에 비해 몸이 조금 더 크고 목이 깁니다. 큰 불이 큰 기러기는 주로 강, 습지, 저수지, 해안 등에 서식하며 먹이 활동을 하지만 땅에 떨어진 나달을 주워먹는 큰 기러기와는 구별이 됩니다. 큰 불이 큰 기러기는 경계심이 강합니다. 먹이를 먹일 때에도 보초를 세우고 위협 요소에 경계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작은 참새 소리에도 놀라서 긴장을 합니다. 큰 불이 큰 기러기는 가족형 집단 생활을 합니다. 체력을 보강한 큰 불이 큰 기러기들이 빠른 속도로 나아가며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떠날 신호를 주며 합류를 시킵니다. 날기 직전 고개로 신호를 주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즉시 날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교감이 이루어지면 즉시 날기 시작하고 비행할 때는 울음소리를 주고받으며 일정한 대형을 이루며 비행을 합니다. 매년 수만 킬로를 오가는 절새들. 탐조는 오랜 시간 그들이 삶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집단 싸움을 감상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